자. 또 별채로 드린 거는 그 한번 그 시간제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봐서 몇 점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A형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B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B형으로 시험장에 가면 A형을 만날 수도 있고 B형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항상 봤던 유형하고 달라지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접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접해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27번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들을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것으로 짝지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리츠를 도입을 하면서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중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일단 특징이 있죠. 예전에는 소수의 자산가들만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리츠법이 제정이 되면서 IMF 터진 직후에 도입이 돼 있죠. 그럴 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일 활성화된 이유는 기업이나 금융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을 해주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는 누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발행을 통해서 부동산에 뭐를 제고할 수 있어요?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100억대의 부동산이 있어요. 시장에서 매각하려고 하면 바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그만큼의 주식을 발행하면 쉽게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마련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주택금융공사 등이 할수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정도. 28번에 대한 거는 뭐 용어상에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이 성장 개발되는 현상이 있죠. 근데 무질서하게 평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스프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직주분리 아시죠?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 야간의 도심의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걸 공동화 현상 또는 도넛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으로. 이게 단답형으로도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재 공부하시다가 성적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얽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섞인 거라고요, 이게. 섞여가지고 얘도 얘 같고 얘도 얘 같고 어디선가는 본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별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가야 뚫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이 36일 남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그냥 짧은 기간 내에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가닥을 잡는 쪽으로. 그게 그러니까 정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그죠? 그렇게라도 해보면 정리를 조금 할수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는 공부를 해서 공부를 정상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3, 4월에 겪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지금. 근데 더 힘든 거는 아직 그 단계가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오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요, 처음에 학원들의 대부분 스타트가 40점대 초중반에서 출발해요. 거기서 출발해서 40점대 후반, 50점대 초반, 50점대 후반, 마지막에 동형을 보면 평균 60점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과정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우리 요 문제집의 특징은 뒤에 답하고 해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를. 그래서 자, 29번에 대한 내용 있죠? 예. 이거는 그 문제 요건이 조금 구성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1년 차 때부터 5년 차까지의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죠.
그럴 때는 1년부터 3년차까지의 현금 흐름과 그 후 2년간의 현금 흐름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후 2년이라고.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 풀어도 돼요. 시험에서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 인용한 거예요. 옛날에 원래 내용은 7년짜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1년, 2년, 3년 사이에 현금 흐름은 얼마냐면 150만 원씩 주어져 있죠. 그죠? 근데 그 후 2년간은 얼마씩? 200만 원씩.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 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금의 한 가계수 3년짜리 있죠. 걔를 대입하면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근데 그 후 2년간은 200만 원씩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도 같은 금액이 반복되니까 연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2년을 대입을 해서 요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할인안을 가지고 다시 일시불로의 현재 가치를 써서 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는 과정이 표현이 요건이 빠진 거예요. 1년부터 3년차까지 그리고 그 후 2년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 표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조건이. 그래 놓고 그 안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2년, 3년, 5년을 집어넣으니까 그렇잖아요. 대입을 할 때 어떻게 대입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하셔도 돼요. 계산 뭐 그렇게. 다만 요건은 이렇단 얘기예요. 여기 200만 원, 200만 원 나오네 있죠. 얘네를 요 시점에 연금의 현가계수 2년을 써서 요 위로 할인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하나의 금액이 만들어졌겠죠. 요걸 가지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3년짜리를 써서 일로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예, 얘네들은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 쓰고 그러니까 얘만 계산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에다가는 연금의 뭐 현가계수 있죠? 몇 년짜리? 3년짜리 대입하시면 되고 200만 원 있죠? 예, 200만 원에다가는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몇 년짜리? 2년짜리. 이거 곱하시고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죠? 몇 년짜리? 3년짜리. 예, 이거 곱해서 나온 것 있죠. 이렇게 계산해야 나온 금액을 합산하면은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후 2년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런 내용 나오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집착하셔가지고. 그죠? 그래도 또 이런 데 꽂히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사활을 걸고 얘를 풀어야 30번이 있다 그래갖고 여기를 붙잡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자, 30번에 보면요, 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이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시중에도 그 기사에도 많이 소개되지만요,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절대로 용이하지 않고요. 사업 진행도 상당히 더딘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풀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3번에 보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놨죠. 그 제도의 이름을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요, 얘를 도입을 해서 특히 강남의 재건축 조합 있죠. 그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50%를 환수하는 거예요. 50%를. 그래서 강남의 그 재개발 재건축 그 조합원들에게 1인당 1억 3천인가 이 정도가 아마 지금 부과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재건축 사업이 한번 타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그 이익이라는 게 부동산에 붙어 있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금 1억 몇 천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거래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 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요,
31번에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얼마라는 거예요? 500만 명이고요. 전국의 제조업 고용 인구는 100만 명이다. 그리고 Z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얼마일 때? 10만일 때. 예, 그럴 때 Z 지역 제조업의 입지 사항이 이제 1.1이라고 한다면 입지 사항법에 의할 때 Z 지역 이 제조업 고용 인구는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입지 개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로케이션 퀘션트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일본에서 입지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 입지상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그냥 입지 개수라고 줘요. 이게 자체가. 그죠? 요거 야거를 딴 거예요. 그걸 이제 입지 개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입지상이라고 그런다고요. 번역을. 그러니까 입지상이라는 표현은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고요. 전국에서의 제조업의 고용 인구 있죠? 네. 그러면 전국의 총 고용 인구 얼마냐면 5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제조 고용 인구 얼마? 100만. 이렇게 좋고요.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20%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Z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몇만? 10만. 그랬을 때 예, Z 지역의 제조업의 입지 개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1.1이라는 얘기죠. 얘네가.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얼마? 2만 2천 명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입지 개수 구하는 건요. 10년 기준하게 되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근데 얘네는 문제가 간단하게 줘요. 푸는 요령만 알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는 요령을 하기보다는 일단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근데 요즘은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면은 한두 개를 빼놓고 대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를 줘요. 아니면 푸는 요령을 아시면. 푸는 요령을 알면 이게 뭐를 물어보는 거다. 이런 걸 알고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뒤로 미루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자, 32번에 보면요.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1번에 이제 답이죠. 생산 요소가 동일할 때 입지 우위로 얻는 초과익을 뭐라고 그래요? 입지이요. 입지 우위라는 게 뭐겠어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그걸 입지이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토지용이 집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은 이제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4번에 보시면요. 농업 입지의 경우 비옥도가 중요하므로 위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험한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에 뭐를 판정할 때요.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뭐를 중시했겠어요. 비옥도를.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접근성이 중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주려고 그러면 뭐를 줘야 되냐면 튜넨의 입지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지 확실하게 틀린 논리가 돼요. 튜넨의 입지 이론의 논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고립구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험에 생각해 보세요. 튜넨의 위치지대 그러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튜넨의 무슨 이론이라고 입지 이론이라고 주는데 이게 고립구 이론이에요. 이 고립구 이론에 기초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지대가? 위치 지대가. 그러면 고립구 이론의 요건은 이게 농업 입지론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가상 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뭐는 똑같냐면 비옥도가 똑같아요. 생산성이. 그럼 생산성이 똑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 이거죠. 그거는 이 도시 안에는 딱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가 지대가 제일 비싸고 거리에 따라 지대 크기가 틀려져요. 수송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이 되죠.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송비가 싸지는 대신 지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되고 외곽을 나가면 조방적인 농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튀넨의 이론의 요체예요. 그래서 4번 지문에 줬을 때 이렇게 주지 않고 튀넨의 입지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줬을 때 문장에 대한 시비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런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예, 33번에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유진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상업용 부동산은요.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할 때는 일단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대부비율이에요. 대부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주는데요. 대부비율을 기준해서 하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다가 무슨 비율을 곱하면 돼요. 대부비율 곱하면 되죠. 그럼 거기 보시면 대부비율이 얼마 이하예요. 0.7 이하죠. 근데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에 대한 0.7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0억 한 5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두 번째로 뭐를 갖고 측정하냐면요. 얘를 갖고 측정해요. 뭐를? 현금 수지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선금 수지를 기준할 때는요. 얘를 기준하는 거예요. 얘가 현금 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해설해 보면 길죠. 네, 그렇게 하면 언제 다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얼마로 줬어요? 연간 순영업소득이 1억 1,700 이렇게 줬죠. 이렇게 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얼마 이상? 1.3 이상.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얼마를 줬어요? 0.1을 줬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0.13 나와요. 그러니까 1억 1,700을 0.13으로 할인하시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9억 나와요. 9억.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최대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9억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분 안에 푸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채 서비스에 구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다시 저당 상수로 할인하면은 이게 융자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도출해서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려요. 마케팅의 4P 전략으로 짝지어진 거는 물론 이제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때 그거보다 이거 한번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 학계론 의외로 네 가지 많아요. 네 가지 중에서 대다수가 출제를 한 거예요. 왜? 오지선달 만들기 쉽잖아요. 뭐 있어요? 이게 최소한 딴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는 나와요. 두 개는. 얘네 두 개는 나온다고요. 나머지 두 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데 나머지 두 개가 뭐겠어요? 어? 이거. 이게 이게 네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강하고 빠르게 자극 또는 유인하게 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신제품이 출시되면 제일 먼저 광고부터 돌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35번에 보시면은 거기 감정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예. 4번에 보면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죠.
예, 그 다음에 그 2번에 가면은 현황 기준 원칙이 있어요. 현황 기준이라는 거는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현황 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점 현재 상태라는 거는 그 현재 상태에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5번에 틀린 거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평가는 공인평가 제도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인평가. 근데 현실적으로 공적인 평가하고 공인평가를 구분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예?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있죠. 예, 그거 세 가지 정도를 인식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부분에서요. 4번, 3번 질문에 보면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단기가 비탄력이고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상에서 꾸준히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법상 규제가 많으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겠죠. 비탄력적이 될 테니까 완만해진다 그러면은 틀리다라는 거. 자, 거기 그 37번에 보시면요. 5번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있죠. 예.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라면 틀려요. 일단 평가는요, 실지 조사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근데 실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이 실지 조사를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할 수도 있다. 탁상감정도 할수 있어요. 이번에 저기 감정평가협회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형사 고소당했어요. 왜 고소당했냐면 이 탁상감정에 관한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은행 등에서 대출 등을 할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평가사들의 입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들 내규로 정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먼저 안쪽의 일이니까 시험에 뭐안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탄력성 관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탄력성 관계는. 자, 우리가 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단위 탄력도.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해 안 변해요? 응?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비탄력적이면 적게 변하잖아요. 탄력적이면 많이 변하잖아요. 단위 탄력적이면. 양이 변하냐고 안 변하냐고. 응? 아, 양이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하는데 가격의 변화율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고. 응?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 변화는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만 양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 개념을 물어본다고요. 탄력성의 개념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야, 나중에 여기 종강하기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거 백산하면서 진짜 막 그날 촬영하나? 촬영을 안 해요. 그냥 막 난리 칠 텐데 여기 이제. 아, 정말. 자, 일단 이제 37번에 거기 보시면요. 그 3번 지문은 참고하셔도 돼요. 재매도 가격하고 매수 가격 할때그 자본의 수율 관계 있죠. 자본의 수율이 뭐냐면 감가상각률이에요. 근데 참고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러면 걔는 감가상각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매년 얼마씩 가치가 줄어든다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 부동산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간에 팔아버리니까 상각률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중간에 대팔 때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비싸게 팔면은 감가상각된 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자본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게 방법을 줘야 된다고요. 방법을. 이게 예전에 12회 때인가 이게 문제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문제 구성이 말이 많았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시험에서 뭐 인용이 될 것 같으면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간평 설명할 때 수익 방식은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다 설명을 안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인용을 안 해주니까. 인용을 해주면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해주죠. 그리고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제가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와주면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주겠는데 나오면 한 문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분량 대비 너무 적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내용 정도만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4번에 보면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특히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서의 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8번에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되는 것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상환기금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분해법, 시장추출법 들어간다고. 그리고 투자결합법하고 자녀법 있죠? 예, 근데 여기 시험에서는 거기 기억해 보면은 상환기금법 있죠? 예, 상환기금법이라는 거는 나중에 자본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도 들어가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쓸 거예요. 이게 참고로 보시면 감가 수정을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내용연수 기준법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게 정예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상환기금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익방식에 가서 뭐를 구할 때? 자본회수율을 구할 때 있죠. 자본회수율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자본 환원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가는 방법 중에 보면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요, 직선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무슨 법이? 여기서도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이걸 호스콜드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1930년대 사람들은 감가상각하고 자본의 수를 구별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썼던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감채인계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우리 환원계수에 보면은 감채인계수라고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감채기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말로 감채기금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표현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그래갖고 답을 분해법 이렇게 줬던 적은 있어요.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39번에 가면 거미집 이론에서 봤을 때요,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 있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크죠. 그럼 무슨 형이에요? 수렴형이고. 그런데 B 부동산은 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죠. 그러면 무슨 형? 그러면 수렴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요거 할 때는 항상 분모가 뭐, 사례, 여기는 대상, 기준은 둘 다 100분의 100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따라 사례는 다 100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로 조건이 대상이 몇 프로 우세하다고요? 5%. 5%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105. 그러면 1.05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3% 우세하니까 100분의 103. 그러니까 1.03 이렇게 되겠죠. 환경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99.
그러면 0.99. 그 다음에 행정적 조건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00분의 101. 예, 그러면 1.01 되겠죠. 이거 다 곱하면 수치가 나오겠죠. 예, 기출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나온 적은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개 이상은 안 준다. 세 개 이상은 안 줘요. 딱 세 개만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예, 한번 예, 풀어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그 한번 그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고생들 하셨고요.